자, 우리 주주님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우리 주주님들 수익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 방법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HLB 관련해서 대응 방법을 다섯 번도 좀 넘게 알려드리고 강조도 정말로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탈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를 한번, 이번에 반드시 저를 한번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결 방법 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과 그리고 문자를 좀 종합을 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너무나 좌절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댓글들도 너무나 후회가 된다. 차석 비리, 팔라고 할 때 팔 걸 왜 안 팔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댓글 진짜 너무 많았고, 여기 댓글 보시면 욕심이 많으면 죄를 낳고 죄가 많으면 사망을 낳는다. 어리석은 내 자신이 정말 원망스럽네요 라고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자, 이런 댓글 그리고 문자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강하게 기억에 남는 문자가 뭔지 아세요? 딱 다섯 글자였습니다. 다섯 글자. 뭔지 아세요? 살려주세요 였어요. 살려주세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투자를 하신 건데 그 대가가 현재 너무나 큽니다. 제가 이런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대응 전략 제대로 다 알려드릴 거고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다시 수익 보실 수 있게 아니면 최소 손실이라도 많이 줄어드릴 수 있게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진양곤 회장이 유튜브로 직접 어제 아침에 장시학 전에 공시를 했죠. FDA 소식을 직접 나서서 공개를 좀 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만 좀 봤을 때는 내용 자체는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FDA 사용이 결국 불발이 됐다 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천천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줘야 할 부분이 바로 임상 단계에서 리보세라닉 관련해서는 이슈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병용을 했던 중국의 항서제약의 의약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국의 항서제약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제약회사와도 우리 리보세라닙은 다시 한번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서제약의 문제점이 이번 FDA 승인에서 밝혀졌는데 그 문제점 자체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측에서도 답변 또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FDA 승인 재심사가 들어갈 것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우리 HLB 계속해서 임상 실패 후에 연속 임상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분명 다시 그럴 거고 기대 심리로 인한 주가 상승은 어떻게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기관과 외부인 그리고 다른 여타 세력들도 한가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물렸다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임상 사이트 비율이 높았던 장소가 하필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 중인 관계로 임상 자체를 빠르게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부족을 해서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운이 좋지 않았다. 효율성 자체가 입증이 안 된 게 아니라 검증을 할 시간조차 없었던 거라고요. FDA 실패가 아니라 검증할 시간이 없었다고요. 향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도 바탕으로 다시 FDA 재심사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요. 아무리 길어도 6개월 내에는 반드시 다시 승인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6개월이 너무 길다고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아닙니다. 상승은 무조건 6개월 전에 나와요. 저는 3개월 안에도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확신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수익보게 수익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게 다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에 동시에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심사도 속도를 더욱더 가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좌절하실 때가 아니에요. 아직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욕심, 인간이라면 욕심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번 좋은 경험으로 이번에 제가 진짜로 잘 도와드려서 손실 분명히 벗어나게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 제대로 탈출하시고 욕심 당연히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다시 안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안 그러시면 되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욕심부리면 안 된다고 우리 HLB 무조건 17일 전에는 팔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그러면 뭐예요? FDA가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나와줘도 더 들어올 자금이 적어도 당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상승폭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엄청난 큰 상승이 적어도 당일에는 나와줄 수 없습니다. 잘해도 당일에는 1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자, 하지만 FDA 실패 소식이 진짜 만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겠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수익적인 측면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승률보다는 하락률이 월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굉장히 큰 손실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제가 리스크 자체가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17일 전에 매도를 해야 한다고 10분이 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를 좀 이제는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하한가가 풀리는 날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를 이뤄한 리보세라니 관련 재료로 상승 추세를 다시 보여줄 때 그때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 굉장히 짧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들은 소식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터지잖아요. 이 구간에서 매물대 자체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9만원대 중반까지는 가격들 올리기가 우리 세력들의 입장에선 매우 매우 수월하다. 지금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다 물렸다고요. 무조건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익 보시게 도와드릴 겁니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예전에 19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HLB 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차트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지금하고 똑같이 임상 실패로 하한가 두 번 쳐맞고 똑같은 변명하면서 기대감으로 추후에 FDA 재승인 하면서 엄청난 상승 다시 보여줬다고요. 그때도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 다 물렸고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히 똑같았다고요.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한다고 제가 문자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할지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계속 보내드릴 거니까 이번에 믿고 제대로 수익 얻으시길 바랍니다. 찌라시도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이렇게 오픈을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혹은 HLB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매수 시점하고 매도 시점 문자로 한 통씩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에 라이브 방송을 한 것처럼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받는 찌라시 내용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 이번에는 대응 진짜로 잘해주셔야 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거래를 정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요. 4월 기준으로도 들어갔고 5월 기준으로도 현재 2%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저랑 같이 꾸준히 매매 좋은 매매 이어가시면 여러분들도 3% 안쪽으로는 제가 들어오게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고 이번 HLB도 제가 무조건 탈출할 수 있게 수익 보실 수 있게 아니면 최소한 손실이라도 적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무조건 탈출하시고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조금 부렸다고 하한가 몇 번이고 쳐맞는 거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 정도 우리가 이 정도로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이번에 무조건 탈출하시고 좋은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면서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 매매하는 거 매매 영상 계속 보여드렸고 이번에 했던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영상 잠깐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말한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 어제 말씀을 드렸죠. 17일 전에 FDA 결과가 나오는 이 17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오늘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오늘 대응하시고 내일부터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다시 실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얼른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지금부터 빨리 하셔야 돼요. 자 내일부터 HLB 대... 자 이번에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오전에 매수하시고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하시라고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매매 방송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꼭 탈출하셔서 수익 보시고 손실 최대한으로 줄이시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 안 하시면 된다고요. 이번 기회로 많은 걸 배워가셔야 되고 여러분들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가실 거잖아요. 이번 경험이 진짜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탈출하시고 좋은 수익 제가 계속해서 안겨드릴 테니까 꼭 탈출하시고 앞으로 온 이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오픈을 해놨으니까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혹은 HLB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혹은 매도 문자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한가 풀리는 날부터 아마 알려드릴 거고요. 꾸준히 손실 줄여가면서 나중에 결국 수익으로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계속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익 보게 도와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